세계 랭킹 1199위 골프 지존 타이거 우즈 세계 랭킹 1, 2, 3위와 빅매치. 타이거 우즈 사진 PGA. 세계 골프 랭킹 1199위 골프 지존 타이거 우즈 42미국과 세계 랭킹 1, 2, 3위와 빅매치를 벌인다. 무대는 우주재단이 주최하는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빅 이벤트 히어로 월드 챌린지 총 상금 350만 달러. 1일 한국 시간부터 4일간 바하마 알마니 골프클럽 파72에서 열린다. 이벤트지만 세계 랭킹 점수에는 포함된다.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 32미국, 과 1위 조던 스피스 23미국, 3위 저스틴 토머스 23미국, 5위 마스야마 히데키 25일본 등 18명이 출전해 첫 대결을 벌인다. 초청 선수는 디펜딩 챔프 2016시에서 2017시즌 4대 메이저 대회 우승자 세계 랭킹 상위 11명 재단 추천 선수 2명 등이다. 우즈는 추천 선수로 나왔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1년 4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른 우즈는 올해 역시 이 대회에서 9개월 만에 복귀전을 갖는다. 지난 10월 프레지던츠컵 이후 2017시에서 2018시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존슨은 10월 말 특급 대회 월드 골프 챔피언십 WGC HSBC 챔피언십에 등장해 공동 2위에 올랐고 약 한 달 만에 다시 필드로 복귀했다. 스피스와 토머스 역시 나란히 출전한다. 어릴 적부터 절친으로 지내온 두 선수는 올 시즌 들어 아직 같은 대회에 출전한 적이 없다. 2017시에서 2018시즌 일찍이 한국에서 치러진 CJ컵 9 브릿지에서 1승을 올린 토머스와 반대로 스피스는 호주 오픈에 출전해 타이틀 방어에 실패했다. 우즈는 지난 2월 유러피언 투어 오메가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1라운드 기권 이후 9개월 만에 복귀다. 지난 4월 또 허리 수술을 받은 우즈는 최근 건강을 되찾은 뒤 복귀를 위해 연습량을 늘리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대회가 열리는 바하마 알바니 골프장에서 캐디 조라카바와 카트를 이용해 2시간여 가량의 연습 라운드를 돌며 샷을 다듬었다. 우즈는 풀스윙을 하고도 허리에 통증이 없다. 지난 몇 년과 비교한다면 실로 놀라운 일이다. 연습 라운드를 치렀으나 통증은 없다. 통증이 없다면 내 인생은 훨씬 나아질 것 라며 150야드 밖에 나가지 않던 드라이버 거리에 자신감이 생겼다. 연습 라운드에서의 내 드라이버 샷에 나도 약간 놀랐다. 곧 자신감을 보였다.